12월 27일 수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하나님의 음성 본문 욥기 37장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앞장에서 번개와 우레의 위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신세계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번개와 내성에서 느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천둥번개는 구름 속에서 발생한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 발생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떠는 거야, 그래서 종교도 생겨난 것이고, 그러나 양극과 음극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양극과 음극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한 것을 봅니다. 로마의 칼라굴라 황제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는 때에 구석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우레로 교만한 인생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범죄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자연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자주 느낍니까? 금주 암송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해.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으니